소프트크림. 아, 이게 이거 신나예, 신나. 쉽게 말하면 시석제. 예, 오일. 팔레트를 그냥 타일에다 쓰시네요? 원래 팔레트 있는데 닦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야 색깔을 명확히 볼 수가 있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아, 아침에 먹을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빵도 만들 줄 아세요? 아, 그러면 뭐 이런 데 살려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빵뿐이 아니야. 김치도 담가야 되고 뭐 밀가루를 넣고 다 다음은 이제 부풀어 올라야 되니까 이스트를 좀 넣고.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네, 그러면 유튜브하고 방송에서 가끔 하는 거 좀 해가지고 배웠어요. 아, 잘하셨네요. 무언가를 배우고 할 줄 아는 게 늘어날수록 이곳에서의 생활은 더 다채로워지고 절로 흥이 난다는데요. 이게 뭐 하는 게 즐거우니까 일하는 거, 만드는 거, 뭐 자관 이런 것이 내 즐거움의 한 구석이에요. 예예. 예. 표정만 봐도 진짜 즐거워 보이세요. 자, 빵 반죽은 잠시 숙성대에 두고. 오오, 커진다 커진다. 우와, 신기하다. 자, 그리고 자연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화이트에 옐로우에 퍼머넌트 그린. 뭐예요? 아, 이게 그 신나예, 신나. 쉽게 말하면 시석제. 예, 오일. 팔레트를 그냥 타일에다 쓰시네요? 원래 팔레트 있는데 닦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야 색깔을 명확히 볼 수가 있잖아요. 9년째 유화를 그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선물을 달라고 할 만큼 실력도 꽤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시간 자체를 오롯이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아, 여기 계셨어요? 아, 예, 그래요. 아, 그리고 있어요. 와, 되게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요? 해바라기. 아유, 고마워요, 자관. 되게 막 역동적이네요, 해바라기가. 어, 그러면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 이걸 사진 자체가, 네, 역동적인 사진을 내가 구한 거예요. 거의 다 자연을 그리셨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현실을 그리는 거죠, 사실은. 나한테 이거 엔돌핀을 주는 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이제 점점 더 밝은 쪽으로. 오늘 그리고 오늘 완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르려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여기에 타치하고. 3, 4개월. 길게는 뭐 어떤 사람 대작하는 경우는 뭐 한 6개월씩 뭐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네, 유화는 반복해서 세심한 덧칠을 할수록 작품이 더 좋아진다는 게 매력적이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도 한층 더 나아질 그림을 위해서 또 정성스레 칠해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놓고는, 네, 한 3m 정도 떨어져서 내가 그려놓은 곳이 어느 정도 되냐, 대충 이파리가 이 모양을 잡고 있는지, 잘못된 건 조금 수정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작업에 또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하겠네요. 어, 그렇죠. 가까이서 그리다 보면. 예. 이게 마무리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그래야 이제 그림이 살아있고 이제 그런 생동감을 느끼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려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요. 자,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는데, 어우, 그래도 이 생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처음 와가지고 이게 절벽이라. 네. 예? 매실을 따가 내려오다니는데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길 이게 계단을 만들고 돌멩이 쳐다가. 아, 여기 데크를 만드셨네요. 그리고 용접을 해가지고 이 데크를 만들었어요. 와. 예? 내가 이제 둘레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네. 예? 와, 잘 만드셨네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이 감이 그 여러 개가 피거든요. 예. 근데 이대로 놔두면 영양분이 다 이쪽으로 소모가 되잖아요. 가장 튼튼하게 생긴 거, 또 하양을 하고 있는 거, 그걸 남겨두고 이렇게 따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죠? 색깔도 잘 들고 아주 대과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남겨두면 승현 씨 얼굴만해지죠, 나중에. 감히 수박만해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네?
오, 설마. 아니,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 감, 수박만한 감. 예, 사실 이렇게 긴 시간 정성을 들여서 대부분은 선물하는 데 쓰지만 그래도 그 재미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잘 키워서 또 우리 애들한테 보내면 애들이 또 아빠 고마워 하고, 예? 그 맛에 사실 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지인들 뭐 옛날에 모셨던 분이나 뭐 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한테 보내면 또 고맙다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맛에. 예, 그 맛에 하는 거죠, 사실. 예, 최고죠, 그 맛이. 예.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고맙다는 그 전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 신중을 기해서 감꽃을 솎아주는데요.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늘 감탄하게 되는 건 언제나 이렇게 품을 드린 만큼 되돌려준다는 거랍니다. 자, 여기 또 그 감탄이 즐비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많이 심으셨네요? 아, 이거 상추가 세 종류예요. 예? 빨간 상추, 청상추 또 이렇게 다 그러더라고. 다섯 개씩 저기 심었어요. 비타민 C 아니에요? 예? 최고지 뭐. 아, 최고죠. 또 바로바로 따서 식탁에 올리는 싱그러움까지 느낄 수 있잖아요. 와, 진짜 뭐. 어우, 신선하다. 그 뭐예요? 아, 아침에 네. 식사 대용으로 난 빵을 해서 먹어요. 네. 예, 그래서 빵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불려놨어요, 이렇게. 빵을 직접 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럼. 아, 잘 부풀었네. 이렇게 해서 깨소를 좀 빼고 네. 빵을 만들면 돼. 아, 이게 숙성시켜놓은 거군요? 아, 그렇지. 아, 이 유럽식 아침 식사를 하게 됐네요. 아, 그렇지. 네. 아침을 빵으로 드시던 게 어느새 습관이 돼서 빵 만드는 것까지 도전해보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도구 없이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올 슬라이스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물 건너온 치즈네요. 물은 캘리포니아 거예요. 캘리포니아요? 응,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는 또 오렌지가 유명해요. 맞아. 외국에서 오고도 뭐 한 40년 산 것도 아니고 한 4년 사셨는데 아, 입맛이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또 맞나봐요. 아니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이것도 그 내가 심은 것들 같이 먹고 그러니까 밭에서 나오는 걸 가급적이면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빵을 들지만 수윤 씨가 저 빵 좀 뒤집죠? 아, 예, 예, 예. 예? 한번 뒤집어줘요. 다 된 것 같은데. 오, 와우. 약간 이거 호떡 비스무리한데? 아, 이것도 그래도 맛있는 거예요. 오, 맛있겠다.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뭐 일단 버터 들어가면 합격이죠, 냄새는. 모양도 샌드위치하기 딱 좋게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또 달걀 빠지면 안 되죠. 그럼요. 그리고 신선도 최고의 채소들까지. 아, 딱입니다. 어, 이거는 뭐 땅콩잼인가요? 네, 땅콩잼.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저기에 무화과... 그 두나무가 있어요. 오. 아, 이게 무화과 잼이에요. 무화과 잼. 오. 오. 굉장히 색다릅니다, 진짜. 야, 꽃장식까지. 이거 뭐 유명 브런치 카페가 전혀 부럽지 않은데요. 직접 굽고 키워서 이렇게 차려낼 정도니 뭐 야, 이거 뭐 진짜 자연님 아, 정말 인정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먹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후라이 하나 딱 가운데 놓고 뭐 햄 같은 거 하나 놓고 네. 또 계란도 넣고 햄 넣고 일단 빵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래? 그래 한번 먹어. 어떤 맛인지. 오. 아, 버터 향이 기가 막히네요. 오, 잘 됐다. 잘 됐어요. 진짜 빵 맛이에요. 그냥 빵 그대로인데요? 어, 그러니까요. 오, 여기다 치즈. 한쪽에는 이제 잼을 바르는 거예요. 아, 좋죠. 네? 일단 무화과 잼을 좀 이렇게 바르고 토마토를 넣어야 진짜 맛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추하고 이거 넣어서 완벽하다. 많이 넣어야 돼요. 이거는 완벽하다. 야채를 예?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뚜껑이 안 덮어져. 잘 안 덮어지는데 아, 와 야. 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맛있다. 이쪽에 이제 토마토
저랑 갖다 먹고. 아,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아, 진짜 제대로인데요 이거. 제대로겠죠. 네.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 정성도 딱 들어가고 건강도 막 넣었으니까요.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의 가장 큰 행복은 그죠? 어쩌면 먹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 두 분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